오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너 커졌노?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개구리다. 아, 몸만 저렇게 컸어야 되는데 머리 안 크고. 네,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자, 이제 선수단이 그라운드로 나오면서 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따기 힘들었던 올 시즌의 1승을 안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당국대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린 경기예요. 그럼요. 우리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최강 몬스터즈가 어떤 팀인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승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관계를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가 어떤 학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는 이기기 위해서죠.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자, 소리 크게 하고. 우리 걸 할 거 하자. 네. 이거 하자. 이거 마지막 이기고 하자. 네. 성대! 드디어 이기라, 이기라! 자, 싸이는 수비 싸이 벨트입니다, 키. 야, 마지막 게임 좀 다 나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네. 어. 자, 자. 제가! 먼저! 가세요! 자, 이제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오면서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 사건 직관적으로 지정하는 특별한 꿀대기가 출시됩니다. 아, 몬스터? 진짜 몬스터 온다, 진짜 몬스터. 자, 그럼 잠시 뒤로 가자. 유똥. 진짜 몬스터 온다. 누구야? 누구야? 오늘의 시구전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 몬스터 이홍구. 그거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에 잔류하냐, 네. 국내로 들어오냐, 네. 최강야구에 들어오냐, 이거 세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최강야구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이 몬스터즈가 생겼을 때 이 뱀을 유현진이 그립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너 커졌노?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개구리다. 아, 몸만 저렇게 컸어야 되는데 머리 안 크고. 네,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최강야구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열렬한 팬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시구까지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최강야구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패댕신 것 같은데? 살살 던져, 살살 형. 어? 살살. 슬로컵으로 삥 던지는 거 아닌가 싶다. 체인지업 수고하시는 거 아니야? 어? 와, 코리안 몬스터가 몬스터즈의 시그를 나섭니다. 야, 스트라이크 던지라! 시그! 이겼어요! 반갑게 류현진 선수의 시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류현진 선수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우리 몬스터즈 팬들도 네. 유현진 선수
아직 모르는 겁니다. FA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영입할 수 있어요. 몬스터즈에 들어오면 투수조가 힘을 좀 얻겠어요. 아, 장원수 한번 그럼 시합 또 보시겠네. 큰일 났네. 슬라이트 치면 되죠. 유현진. 응원하겠습니다. 뭐라고 네. 하라고. 유현진. 나이스, 나이스. 살 많이 빠졌네.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MD라는 엔드가 될지 아니면 AMD라는 엔드가 될지 바로 이 경기의 결정이 나게 되는데 정말 질 수 없습니다. 내일이란 건 몬스터즈에게 오늘 경기 없어요. 뭐 각오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서 많은 관중 앞에서 세레모니만 하겠습니다. 몬스터즈 선수들은 위기 때 더 강해집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이라 딱히 큰 기대가 아닌 거죠. 저희가 이긴다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모였으니까 저희가 꼭 오늘 승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인사! 자, 우리가 오늘 각자 다른 유니폼 입고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후회 없이 하고 가자, 오케이? 예! 오늘 마지막이야. 예! 하나, 둘, 셋! 예!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오늘 우리 저 최강은 성건이가 하는데. 오. 왜? 왜 바꿔? 성건이가 하겠대. 오. 야, 진짜 가지 마, 진짜. 야, 진짜. 야, 모험만 그럼 몰라. 모험이 어딨어, 지금 다 안전빵으로 가야 돼. 그럼 너 다음에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좋은 사람 해. 바꾸면 안 돼. 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자 지금 지금 왔어. 리제스가 기관아. 어? 진짜? 어.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네. 난리 나겠네. 김하성 선수고요. 정말 올 시즌 좋은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몬스터즈에서 김하성을 볼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히어로즈 시절에 신재웅 선수, 이태태 선수와 함께 경기했었던 김하성 선수입니다. 야 언제 왔어? 안돼.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입니다. 늦은 것 같아서 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네, 프로야구 레전드 선배님들 앞에서 시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몬스터즈와 그리고 대학야구 올스타팀 모두 부상 없이 즐거운 경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최강야구 몬스터즈 화이팅! 대표형이야? 아, 이거 최근 선수가 받아주네요. 아.
색 뽑아 볼 것 같다. 아, 140km 던집힐 것 같은데. 봐요. 다 빠져요, 저기. 선대구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고요. 아, 긴장했네. 아, 의미 있네요. 그러게요. 김하성과 이태근 선수가 함께 시구, 시포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맞아, 그거 잘해야 합니다. 야, 왔으면 함께 시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33분인데 위원님 왜 안 오시지? 네. 계속 여기 계시다가 화장실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전화해볼게요. 네. 거당 이거 아니? 아, 들고 가셨네. 쓰러지신 거 아니겠지? 나 여기 앉아있는 지 20분 됐는데. 너무 안 오셨네. 연락하고 해줄 테니까 시작하면 바로 중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네.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이렇게 안 올 분이 아닌데? 아니, 아씨, 잠깐만. 내 것만 하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도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그리고 18세 이하 국가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이라기보다는 적군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 정도로 오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뛸 것 같습니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국가대표인지 톡톡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떨리지 않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각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회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프로 대 프로의 대결의 느낌이 납니다. 네, 과연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가라 가라 가, 파이팅 하고. 구야! 가라 가라. 자, 우리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하는 거 언제가 또 올지 모릅니다. 네, 오늘 재밌게. 파이팅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최강! 맞아요! 몬스터즈 팀도 많은 응원의 박수와 함께 파이팅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야구 소프트볼 회장께서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서 JTBC 그리고 최강 야구와 함께 기부금을 전달해 주시는 행사까지 저희 장시현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몬스터즈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6,000여 명의 관중들이 이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 쉬고 있다며? 쉬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뭐야? 오! 와! 오!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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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말을 안 했지. 언제 준비했어? 잘 어울린다. 오늘 던지는 거 아니야? 야, 유니폼 맞췄어. 와. 공 주세요, 형님. 형님 주세요. 내가 공 준다고? 공 어딘데? 이제 타석에 들어설 1번 타자 김민석 선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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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우 형이 지금 유니폼 입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경 쓰니까 빨리. 관계성. 잠깐만요. 김선우 형님. 아, 지금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해서 이승엽 감독과 김선우 해설위원이 시구시파를 하시는군요. 아, 오늘 사실 지금 중계석에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계속 배 아프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제작진이 이걸 알고 있었군요. 와, 씨. 아, 아무튼 중계 이어가겠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3학년, 그리고 김선우 해설위원 2학년 때 국가대표 함께 뛰었었고요. 1994년. 그때 18명의 선수 중에 유일한 2학년 선수가 바로 김선우 해설위원이었는데 그때 연으로 지금 최강 몬스터즈에서 함께하고 있던 이야기 들어보죠.
소름이다 진짜. 와 멋있다. 와 소름. 와 멋있다. 멋있어. 여기서?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와 여기서? 와. 와. 소름이 좀 또 갑자기 막 눈물이 좀 진짜 나올 뻔했어요 진짜.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찡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눈물 날라. 맞지. 찡하다 찡해. 제가 마지막 선수 생활을 끝낼 때 팬들게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최강야구팀을 빌어서 팬들께 인사를 드리고 단 하나의 공이지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우리 청소년 대표 선수들도 꼭 가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왔다. 아, 진짜 예상 못한다. 아, 긴장하신다. 몇 나올까? 30 나올 것 같은데.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뭐야. 28년 만에 청소년 국가대표와 만나게 된 두 분인데 과연 마운드에서 어떤 공을 던질지. 133이요? 133이요? 133! 133! 제가 봤을 때 이건요, 지금 저는 모르는데 김선우 위원이 투수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시구화해서 던진다고 133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투심으로 봤거든요. 무브먼트가 있는데 133이면 이거 저도 모르게 지금 투수 던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은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좋다. 야. 어 이렇게 되면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 김선우 해설위원한테 욕심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몇 나왔어요? 못 봤다, 못 봤다. 살아있어. 영입하자, 영입해. 오, 던진 거 아니야? 33, 33, 33. 33. 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30 나오겠어. 33? 실망인데. 잘하냐, 파이팅! 이제 빨리 가요! 빨리 가, 이제 알았습니다. 와. 33 나왔어요. 너무 빠른데? 아니, 33 나왔어요. 너무 빠르게 가는데? 와, 원삼아, 반성하자. 와, 우리 반성하자. 아, 너무 열받. 놀라시겠다. 그럼 정장은 왜 입고 온 거예요? 속이시려고. 나를 왜 속여?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위원님 힘들다가 쓰러졌다고 막 찾아봐라고 계속했는데 와, 연기들 잘한다, 진짜.